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때론 내게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닥쳐올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래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 알았다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나가게 하셨던 거야.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닥쳐올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래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 알았다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나가게 하셨던 거야.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이야.